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입니다. 추석들은 다잘 보내셨는지요? 추석이 저에게는 달갑지 않는 명절인가 봅니다. 아무것도 한것 없이 그냥 빈둥거리고 놀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래서 옥상에도 오늘 연휴 내에 한 번도 못 올라오고 한 5일? 5일 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또 변화들이 있었네요. 다육 아가들이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담벼락에 있던 아이들은 뭐 여전히 이렇게 잘 있고요. 또 이제 차광을 완전히 다 벗기고 여름에 고생했던 애들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랍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다육 아가들이 또 있고 언니들도 있겠죠?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다육이들을 이제 햇빛 그냥 하루 종일 실컷 받으세요 하고 마음껏 누리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뭐 여기, 아이고, 그림자가 비치네요. 그냥 지금은 막 입장이 화상 입으면 어떡하지, 무릎은 어떡하지 하고 놔뒀던 요 친구들 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잘 있고요. 물도 정말 뭐 며칠 사이에 완전히 막 변화가 됐어요. 이거 라우리도 뭐 퍼렀는데 이렇게 막 코끝이 막 찡긋찡긋 빨갛빨갛해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기특해 기특해. 그리고 요즘에 밤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보면은 축축할 정도로 이슬이 내리더라고요. 여기는 뭐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 이 동네만 그런 건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 이렇게 뭐 딱히 물을 안 줘도 밤에는 뭐 눅눅해 갖고 있어서 뭐 그거가 또 얘네들한테는 또 다른 효과를 주겠죠. 밤에는 물을 내리고, 밤에는 약간의 습도를 먹고, 어우, 이거, 너무 빨가다 못해. 막 이상하게 보인다. 그죠? 너무너무 막 색깔이 하루가 다르게 이상해졌다가 하면 안 되고, 단풍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아이고, 노지 다육들 참 오래 고생, 많이 했는데, 작년 겨울서부터 고생했는데, 아우, 이거 보세요. 루다가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또 어딨뇨? 홍옥. 아이고, 아보카도 크림. 와우, 너무 예쁘죠? 아우, 저거 좀 보세요, 저기. 손이 짧아서 거기까지 못 가는 거. 위에 올려놓은 이런 애들. 제가 이 다육이 다이판을 가운데를 왜 비웠냐 하면 저는 좀 무서워요. 아무리 이게 철로 된 거라도 약간 그 다육이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약간 희는 듯 해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가운데는 가벼운 이런 꽃들로 이렇게 채워놓고 있는데, 봄에 제가 국화 외목대에 삽목해놓은 애들,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요. 이래가지고 꽃뿌리들이 다 올라오고, 이거는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했는데 노란 꽃, 분홍 꽃이 같이 피어 있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이쪽 귀퉁이는 그동안 온실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또 내놨어요. 여름에 그 장마철에 혹시 물을까 하여 걱정이 돼가지고 넣어놨던 애들을 이제 햇빛 보러 나왔으니 아주 이제 제 얼굴을 다 보여주겠죠? 와, 이거 보세요. 살구미 잉큼. 너무 이쁜 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이거 연지곤지는 완전히 이거 제가 원래 키우던 연지곤지는 몇년 묵둥이었는데 가보려고 진짜 아기아기한 거를 봄에 사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엄청 크고 이렇게 꽃볼이 이뻐지고 있답니다. 그것만 있냐? 그리고 멀리서 볼게요. 다육이를 이곳저곳 저곳 이곳 이렇게 흩어서 키웠잖아요, 제가. 근데 가을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한 군데로 거의 모으는 편이에요.
해가 잘 드는 곳으로 이렇게 싹 모아서 거의 동시에 해를 볼 수 있게 이런 데가 특혜를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꽃들도 이제 이렇게 피고 올라오고 있고요. 백향관은 제가 이거 울타리를 아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계초. 그리고 여기 보세요. 1일초를 제가 2,500원씩 그때 네포트에 10,000원 주고 색깔별로 4개를 샀는데요. 정말 헬렐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옥상에서 놔두니까 엄청나게 번식도 하고 짱짱해졌네요. 이꼬지엔 카랑코에 란타나도 뭐 끝이 오래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제철인 기생란. 기생란은 너도부추 막 이런 거랑, 너도부추가 아니고 샤프란 이런 종류랑 엄청 닮았는데, 저거는 왜 기생란인지 그거는 기생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꽃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꽁의비름도 꽃피려고, 이거는 자주색 사랑초고요. 꽁의비름 꽃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개발이들. 개발이 세 개에서 제가 입꼬지로 키운 요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저 개발 선인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이것만 풍성하게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입꼬지를 많이 했는데 잘 자랐어요. 여기는 완전 풀밭이죠. 노란 공이. 이거 진짜 큰 카랑코에서, 카랑코의 나머지는 제가 밭에다 심어놨어요. 봄, 겨울에 이제 꽃 피면 데리고 들어가려고. 훨씬 큰 밭이 얘네들이 잘 크는데, 어머, 여기다가 이렇게 입고 재는데 이 정도로 폭풍 성장했답니다. 아우, 너무 사랑스러운 발렌타인 자스민. 초코 향기까지 난. 자를까? 뭐 할까 하는데, 이 봉우리마다 이렇게 꽃이 다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꽃 실컷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할리아의 특이한 점. 다할리아는 꽃을 보고, 해를 보고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등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모든 다할리아가, 우리 집 다할리아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 뒷날 해 뜰 때 보면 또 등 쥐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너무. 가끔 한 번씩 오는 재미가 이런 거예요. 국화. 핑크 국화가 훨씬 조금 먼저 피우고요. 지금 노란 국화가 이렇게 피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풍물장에서 이것도 4개 10,000원에 사온 그건데 아주 자리 잘 잡았습니다. 이거는 폼폼. 봄에 제가 아주 미니미니한 거 샀는데 올해는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꽃이 맺혀 있습니다. 동백, 로즈 동백도요. 아우, 작은 아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커가지고 꽃들이 여기 작년에 꼭 겨울에는 꽃 한 개 피었는데 올해는 꽃을 많이 피워줄 것 같고요. 해년마다 이 천리향, 저한테 효도하는 천리향, 그 한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난 이 천리향은 올해도 꽃을 만발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거 용담. 제가 자주 와야지 용담 꽃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어머, 이렇게 이쁘잖아요. 분홍 용담. 맨날 와서 보면 지고 없고 그러더니, 오늘은 제가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에 일찍 올라왔더니, 분홍 용담 꽃이 이렇게나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사랑해, 애들아. 화초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산대요. 고맙다, 사랑한다, 많이 해주세요.